수기나가 웃고 있으면 그렇지. 네네. 자, 수기나한테 기사되게 맞아봐야 정신 차릴까? 그걸 이제 먹지 마고 내 입에 넣어요. 아, 그러려고요. 누나 싸드리려고. 양파 빼고 고추만 넣어요. 되게. 하지 말라고. 엄마 먹지 마, 먹지 마. 아니, 입으로 자꾸 왜 해? 아니 정이잖아 정. 아, 먹지 마. 아니, 정이야. 혹시 수지세요? 예, 수지. 예. 수지. 저 수지로 갈게요. 저 수지. 죄송해요. 뭐 하시는 분이세요? 너무나 팬심으로. 아, 엉민지! 같이 사과해요. 나 왜? 우리 같이. 사주가 되는 거야? 동네 풍금 갖고 되네. 우와. 근데 이 형도 되게 무서운 게 우영이 없다고 2AM 노래 부른다. 와. 너는 괜찮다.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다. 이게 돼. 하지만 혼난 캔 어리줄 수가 있어. 내 생활은 너에게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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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규이가 영화를 좀 많이 찍지 않았나? 어? 아니 언니, 나는 한 편밖에 안 찍었는데. 제목 뭐였죠? 천재선언. 아 맞아, 천재선언. 농구 선수로 나온 거예요? 근데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? 한기범. 농구 선수로 나온. 한기범 선수로. 나는 왔으니까 뭐 영화에 관한 게임을 하겠죠. 오. 근데 영화에 대한 게임을 하려면 자료미 들어가야 될 텐데 아, 비쌉니다. 아 비싸. 맞아. 설마. 재현 좀 해주세요. 뭐 재현 좀. 하시는 거니까 연기해야 돼요? 일단 쉬리 하나 탈게요. 일단 쉬리 하나 탈게요. 연기해야 돼요, 연기. 야, 너무 좋지? 어, 잘한다. 어, 꼴뵈기 싫어. 아, 여기다 내 세상이요. 요, 오늘 여자, 남자, 키 크고 키 작고 다 있으니까. 머리 있고 없고 다 있으니까. 머리 있고 없고 다. 외국인 역할도 가능해요.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할게요. 네네, 좀 부탁해요. 어, 가능하죠.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제가 하는 거죠? 네. 그렇지, 그렇지. 원래 작곡가 아니야? 우리나라 되게 잘 나가는 작곡가. 깜짝이다, 이거. 아이, 키워. 아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불렀어요? 왔어라. 아따 어 뭔디? 고민했다 고민. 아이 받고 얘기해.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이게 뭔데 이거? 사투리 찐. 아니. 왜 저래? 이거 먹으면 나랑. 아니. 왜 저래? 이거 먹으면 나랑 너, 사귀는 거지라. 방송할 생각 없다며. 뻔했어요. 뒤질 뻔했어. 건배 한잔 해라. 어떤 사람이 눈에 병뚜껑을 왜 박아. 나 진짜 거짓말 못 안에 바퀴 보였잖아. 다시 병뚜껑을 박아놔. 진짜 웃기다. 우영이가 불안해하는 너 마시면 사귀는 거지라. 나 친구 좀 불러도 돼요? 누구요? 우리 숙이. 됐어라. 됐어라. 제가 먼저 갈게라. 아. 됐어라. 이렇게 얘기 좀 하시.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꽂았길래 이렇게 눈에. 와 너 눈이. 어? 갔어? 나 갔어요. 한 잔에. 또 만났어. 슬픈다 보면. 한 잔에. 노래고 이 노래가 OST고. 아이고. 얘는 진짜 천재인가 봐. 그리고 성시경 형님 노래 중에도 아는 여자라는 곡이 있어요. 맞아. 이게 뭐야? 뭐 어쩌라고 그래서. 뭐 어쩌라고 그래서. 아, 너 화내지 말고.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. 세호야, 화내지 말고. 이제 우리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? 뭐 어떻게 아는 여자분을 만나라는 거야? 뭐. 지 천재랑 같이 잘났단 얘기야. 지 잘났단 얘기야. 자, 알았어. 떡볶이 산다고? 네, 한번 드셔보세요. 떡볶이랑. 어묵이랑 김밥 만들었어. 자기 입에 들어가는 나무 젓가락으로 또 입에 갖고 자꾸 싸서 나보고 먹어보래. 정이죠, 정. 입으로 쭉쭉 빨아가지고 이걸. 아 미치겠네. 맛있어? 잘 어울려. 그쵸. 뭐 하는 사람이야? 저 게스트잖아요. 나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안 먹었어야지. 에이, 어쩌라고. 어쩌라고요. 어쩌라고요. 야, 세호야. 야, 너 좋은 거 배웠다, 참. 아유. 너 때문에 뜨는 거 아니야. 마도피님, 내가 미안해. 내가 음악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 이따위라는 거 아니야. 수기누나가 웃고 있으면 그렇지. 네네. 자, 수기누나한테 기사되게 맞아봐야 정신 차릴까? 그걸 이제 먹지 마고 내 입에 넣어요. 아니, 그러려고요. 누나 싸드리려고. 양파 빼고 고추만 넣어요. 되게. 아, 하지 말라고! 엄마 먹지 마, 먹지 마. 아니, 입으로 자꾸 왜 해먹어? 아니, 정이잖아, 정. 아니, 먹지 마, 진짜. 아, 정이야!
걱정스런 마음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. 이번에 혼자 다 해도 되겠는데. 즐거우셨나요? 네. 멋진 듀엣 무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그래도 우리 진순 PD는 예능 PD로서 이제 차후에는 또 프로그램을 맡아야 되는데 좀 막평가로 좀 재밌게 해줄 수 있습니까? 아 그래도 이 맛이 어떤지 좀 그냥 섬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어쩌라고 씨. 잘한다. 역시. 역시 잘한다. 20년 걸렸어요. 이 무대까지. 네. 내가 볼 때는 만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. 만 명 돼. 그 정도 됐을 거. 끝이 안 보여. 사이드 다 찼어요. 네. 길 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. 이 모습을 본 지금 관객 중에 누군가가 라더를 보면서 또 꿈을 그럴 수도 있죠. 맞아. 저도 그랬으니까. 아니 멋있다. 근데 우리 다음에 또 가수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? 오늘요? 네. 아마 또 뭐 있었지 않아요? 없으면은 뭐 발라드 한 곡 해도 되는데 내가. 이리 왔잖아 진경아. 그럼 우리 갈게요. 누나, 정확히 말씀드릴까요? 그럴까봐 내려온 거예요, 빨리. 저는, 그러니까 가수들이 무대 맛을 보면 이게 쉽게 이걸 일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. 아. 이 무대 맛을 보는 사람들은 무대가 그리워질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이렇게 끝낼 거야? 이제 시작이야. 이제 시작이야. 아, 제 프로젝트가 시작됐네. 이렇게 끝낼 거냐고. 형, 무대 맛 봤잖아. 우리가 라도 씨는 음반만 만들면 우리가 스타일리스트 매니저에서 하루 동안 스페셜로 와. 만약 PD님 앨범 내면 듀엣 한 곡 할게요. 진짜로. 그만하자. 진짜로. 아, 누나. 그만하자. 저는 진짜 홍김동전 제작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. 스테이시를 만들 때도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. 너네가 쓰는 무대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다. 니네가 피땀 흘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해야지 한 번 올라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곳이 무대인데 저는 무대로 올라갔잖아요. 아 열심히 그래도 살았구나. 허튼 짓 안 하고. 그래서 이런 한 무대가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, 솔직히. 저는 오늘 이 느낌으로 서울을 가면서 조금 곱씹고 싶어요. 저는 창문을 보면서 20년 전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 열심히 했다 보면서 저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어. 누나 응? 대충 듣지 마요. 밤이라고. 집에 벌써 나갔어. 아니 지금 집에 가고 싶어. 아 누나 눈이 나를 안 보고 있었어. 아니야. 감동적인 아니야. 감동적인 얘기하는데. 나 되게 감동받고 있었어.